2011년 2학기 현재 본교에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600여 명입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대학으로 가고 외국 학생들 또한 같은 이유로 고려대학교를 선택합니다. 본교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교환학생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등 교환학생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페이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며 교환학생의 수강 신청 시기가 고려대 재학생들보다 늦어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한다는 점 등이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I dropped one that was the lectures were in English but all the reading was in Korean. We register a week after Korean students, which means that the courses that I wanted to take, I think I'd say about 50 or 60% of them were full. I know about two guys that actually went home because they couldn't take the courses they want to. So. 또한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교환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힘든 일입니다. 교환학생과 재학생 간의 1대1 버디 시스템인 쿠바 또한 영어 사용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쿠바는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어 네이티브하고 말하는 기회가 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온 교환학생들에게 학교가 실망으로 돌려주는 셈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측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KUTV 뉴스 김지원입니다.